아따 이 맛이 진짜요. 한번 젓가락을 들면 절대 놓을 수 없다는 민어 음식들. 음식 한 입에 올여름 더위도 한 번에 물리쳐봅니다. 담백하고 진하고요. 곰국처럼 맛있어요. 나는 이것을 먹고 산 게 아픈 데가 없어. 이 나이 먹었어도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건강 현재까지. 물 먹다 살아 죽어도 몰라. 우리 형도 호박농부터 저리 가요. 바다와 함께 모진 세월 속에서 수많은 파도를 넘어왔던 사람들. 그런 임자도 사람들에게 있어 민어는 숙명이자 삶이었습니다. 한편 옛 고수에 따르면 민어는 왕의 화사품으로 따로 쓰일 만큼 값지고 귀한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민어는 이름에서 백성민자를 쓰지만 사실상 양반네들 특히 사대부가에서 즐겨 드셨던 생선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복날 음식으로 특히 보양 음식으로 또 양반네들이 즐겨 먹었던 생선이 바로 민어였습니다. 양반가들이 먹었다던 민어 음식의 흔적을 따라 찾아간 곳은 전남 함평. 지금도 이곳에서는 종태계 종부들이 민어 음식의 명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선 민어 손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다른 곳과 다르게 전복 껍질을 이용해 비닐을 제거해 줍니다. 전복 껍질 이 안으로 껍질이 이렇게 비늘이 거의 모아지면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을 방지해주고 편하고 좋대요. 다음으로 민어의 배를 갈라주는데요. 민어는 다른 생선과 다르게 불에 또한 식재료로 크게 사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손질해야 합니다. 되게 크네요. 이번엔 도대체 무슨 음식을 만드는 걸까요? 이게 향신즙인데요. 바다 특유의 생선 비린내를 없애려고 한 작업이에요. 향신료는 이해섭 정부가 직접 만든 것으로서 마늘, 무, 양파를 넣고 즙을 짜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에 향신즙을 넣고 절여주면 감칠맛을 한층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향신즙에 비린내가 날아갈 동안 소고기, 전복, 두부 등을 다져 속을 만들어줍니다. 그중 두부는 특별히 물을 한 번 더 짜주는데요. 수분으로 인해 재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많은 재료에 일일이 정성들여 손을 써야 할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마 유배지가 많고 남도지방에 귀향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궁중 음식이나 그 양반가 음식들이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제치고 다졌던 재료들을 섞어 속을 만들어줍니다. 향신즙에 절여놨던 불에 속을 꾹꾹 눌러 채워 담고 안이 터지지 않도록 명주실을 꼼꼼하게 통용해주면 민어 불에 순대 음식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민어 불에로 순대를 해먹게 됐을까요? 딴 생선보다 민어는 불에가 유달리 더 커요. 그래서 민어는 불에가 커서 순대를 해먹는 것이 가능해요. 이제 준비가 끝난 순대를 찜통에 넣고 20분가량 쪄내면 민어 한 마리에 한 줄밖에 나올 수 없는 귀한 민어불의 순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쫄깃한 불에와 각가지 재료들이 정면 궁합을 이루는 양반들의 민어불의 순대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제사상에 자주 올리는 민어 사슬적을 만든다는데요. 사슬적은 특히 민어의 등부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슬적은 꼬지를 끼워서 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꼬지를 꽂기 위해서는 정갈하고 어떤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 살이 많은 등 부분이 필요합니다. 민어의 등살과 다진 쇠고기를 번갈아가며 배치해 불로 지져내는 민어 사슬적. 익숙한 음식일 수도 있지만 이곳에도 옛 풍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책상 앞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던 양반가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고기를 다지고 잘라 먹기 좋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소소하지만 음식을 넣는 곳에도 우리의 풍습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홀수를 좋아해요. 3개 아니면 5개 아니면 7개 그렇게 가서 5개 담았어요. 마지막 음식으로 여름철 민어가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민어 석박지를 만들어보는데요. 조리 과정 중 특이한 것은 민어 양념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어의 그 간과 맛이 배 들어야 고기의 맛도 더 살아나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민어를 한 다음에 부재료를 넣어서 주물러.